자, 올림포스 1의 9강 첫 번째 프랙티스 1번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인간은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누가 누구에게 해를 강했는지를 기억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짓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출발합니다. Humans have an extraordinarily large capacity for recognizing faces, voices, and pictures. 동사는 첫 줄. 인간은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For로 출발하는 전치사는 이렇게 밑줄로 recognizing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동명사를 보고 있습니다. Recognize는 동사로 인식하다. 그래서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림들을 기억하는 엄청난 능력이 갖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For라는 전치사는요 전치사라서 어디에 앞에 위치한 거예요. 어디 앞에 위치하느냐 당연히 뒤에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치사라고 하는 for, in, at, on과 같은 조그만 단어들은 뒤에 명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명사가 동사에 관련된 녀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에다가 ing를 쓰게 되는 동명사라는 것을 목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질문은 투부정사는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라든가 동사에 ed 붙는 pp라든가를 쓰지 않고 ing를 써주는 게 영어의 원칙이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고요. 빨리 해석해볼게요. 인간들은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림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As we wander through a stream of sights, 우리가 wander, 돌아다닙니다. Stream, stream은 졸졸졸졸 시냇물도 되지만 흐름이란 뜻이 되죠. 그리고 우리 멜론이나 이런 거를 음악 다운받아서 하는 걸로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흐름을 받는 거니까. Sight, sound, taste, odor, tactile impression, 눈으로 보이는 광경들, 소리들, 맛들, 향기나 악취들, 택타요, 손으로 나는 촉감들, 그런 인식의 흐름을 통해서 돌아다닐 때 some novel and some previous experienced. 근데 그것들 일부는 아주 참신하고 일부는 이전에 경험이 됐었던 건데 그때 우리는 전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안씁니다 라고 했는데 no라는 말은 없죠. 왜냐면 little 이란 말 자체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have a little ing, have a little trouble. 그러면 ing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결코 갖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 little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The two apart,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 아래 나와 있는 two apart는 some novel, some previous experience. 이 두 가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딱 봤을 때 새로운 거, 딱 봤을 때 전에 경험한 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In a remarkable experiment, 아주 눈에 띌 만한 아주 훌륭한 실험이 있었어요. 거기서 participants were shown, 사람들이 봤어요,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만 개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For 5 seconds, 각각 5초씩. 이틀 후 그들은 정확하게 그것들의 8,300개를 정확하게 규명해냈습니다. 그 여러분이 만 장의 사진을 봤어요. 5일인가? 그죠? 이틀이 죄송해요. 이틀 지난 다음에 사진 보세요. 아 이거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요거만 했는데도 본 것 같아요. 8,300개를 알아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1,700개는 아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딱 넘어갔는데 8,300개 이거 확실하게 그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No computer program to date can perform face recognition as well as a human child can.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to date, 여기는 의역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인간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더 잘 안면 인식 수행을 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는
사람의 얼굴 보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핸드폰으로 안면 인식 잘 안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리야 이런 거 하면 빅스비 그러면 어때요?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말게 못 알아듣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다 알아들어요. 내 목소리인지 알고, 저기 내 건지 알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다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학교에서 가끔 이런 문장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가끔 장난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이 well 있잖아요. 요거는 부사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동등 비교의 일부죠. 근데 no이기 때문에 인간만큼이나 더 좋은 컴퓨터는 없다 라고 한다면 의역해서 인간이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요 문장을 갖고 여러 번 이제 변주를 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한테 혹은 조 교수님한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문장. Why is this? 왜 그럴까? 인간은 are among few species whose unrelated members exchange favor. 아마 인간은 몇 안 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이냐면 whose unrelated members exchange favor. 관련되지 않은 members, 의역해서 친척 관계가 아닌 멤버들입니다. related, 관계를 하다는 뜻이지만 relative, 그러면 친척이잖아요. 친척이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은 구성원들끼리 호의를, 좋은 의도를 상호 교환하는 몇 안 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꿀벌이나 개미나 그런 거 보면 하나의 여왕개미에서 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 군집 생활을 한다 그래도 지들끼리도 같은 피가 섞여도 막 싸우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재화를 통해서나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갖고 호의를 상호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엿을 먹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엿을 주잖아요. 그죠? 되갑잖아. 그치? 그런 걸 생각해보면 관련됐지 않은 이 멤버들 사이에서 호의를 상호 교환하는 몇 안 되는 종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few에다가 체크, 그리고 whose에다가도 밑줄을 친 다음에 우리 칠판에서 좀 더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few와 little은 가산, 뒤에 있는 little은 불가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산은 셀 수 있다, 불가산은 셀 수 없다라는 뜻이죠. 동시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라는 준부정어로 쓰여집니다. 준부정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인데 여기 not이 들어가 있진 않고 no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n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맥락상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몇 안 되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방금 보면 species란 단어가 뒤에 나왔어요. species는 s나 es를 같이 붙기도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헷갈리니까 few로 되어 있는 녀석이라서 아 인간은 몇 안 되는 종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little을 쓴다? 그럼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죠. 만약에 이 few라는 친구의 또 다른 친구인 a few가 된다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준부정어가 아니기 때문에 a few는 그나마 좀 있는 거예요. 몇 개 종들 뭐 물속에서 사는 포유류가 있다 없다? 있지. 꽤나 있지. 고래나 돌고래나 뭐 바다표 보면 이런 애들 가끔 숨쉬러 올라오잖아요. 그런 애들은 a few 정도로 쓰는 겁니다. few는 진짜 없는 거예요. 아주 희귀한 거.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few로 써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화면 정지하시고 반드시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적인 표현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 소유격 이죠.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격과 선행사를 갖는데요. 여기서는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species를 받는 것이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보다 훨씬 더 적어요. 여러분이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고 나면. 그런데 빈도가 적기 때문에 빈도가 적으면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외거든요. 여러분이 지문에서 후수를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그 후수를 만날 일은 진짜 많지 않을 텐데, 후수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문법으로는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해석을 선행사의 명사라는 개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죠? 앞에 이 녀석이 선행사예요. 그 뒤에 있는 unrelated members, 이게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후수는 해석되지 않고 의 정도 해석됩니다. 그러면 선행사의 명사이기 때문에 그 종들의 관련되지 않은 멤버들, 이렇게 해석되죠. 해석해 보면 인간은 몇안 되는 종인데 그 종들의 관련되지 않은 종,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호의를 교환하게 되는 몇안 되는 종,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스가 되는 것이 맞다. 해석해 보면 종들의 멤버,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후스가 나오면 문법적으로도 시험에 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에 후스 대신에 관계대명사 주격 후를 쓰거나 뒷문장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을 써서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바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수 같은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그 책한 권에도 몇번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노래를 불러봅니다. 선행사의 명사. 인간은 몇안 되는 종, 어떤 것에 몇안 되는 종들의 관련되지 않은 멤버들이 호의를 상호조 교환하는 종이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거냐? Such as, 예를 들어서 trading goods, 재화를 상호 교환합니다. trading. 두 번째는 engage social contract, 사회 계약을 맺죠.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척이 아니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forming organization, 조직을 만들죠. 동아리, 뭐 국가, 그죠? UN, 회사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If we were not able to recognize and faces the voice and names, we would not be able to tell whom we encountered previously, and as a consequence, not recall who treated us fairly or who cheat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아마 학교에서도 무조건 열심히 했을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장을 잘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나와 있는 문장,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보라색을 먼저 적겠습니다. 보라색 if, were, would, check.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것들이 뭘까요? 바로 가정법이죠. 자, 이 가정법은 어떤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가 만약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름을 인식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죠. 우리 인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실의 반대를 쓸때 저런 가정을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름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구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뭐를? whom. 그리고 not. 이렇게 될 것이다. 문장 구조가 to부터 whom, not recall부터 who까지를, 여기 who까지를,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해놨는데 워낙에 어려운 문장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하나 적고 초록색을 하나 적겠습니다. 여러분도 빈 공간 아래쪽 충분하게 있죠? 이 공간에 잘 적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쪽 화면 오셔서 일단 보라색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 보라색으로 칠한 것 중에서 if 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ed 나와 있는 과거에다 집중하게 되죠? 자, 이걸 뭐라 하냐면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 분류되어 됩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할 때 가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if를 딱 보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같기도 해요. if는 만약에 뭐뭐라면도 되고 조건과 같은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네가 준다면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실의 반대, 내가 만약 여자라면,
여기가 만약 멕시코라면,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야, 그 지우개 좀 빌려줘봐. 나 좀 이따 펜 줄게. 이거는 조건이에요. 왜냐면 가정은 어떤 사실의 반대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정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반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좀 왜곡시키고 문법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이렇게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생김새는 동사의 과거로 써주는 거죠. 저기 여러분 문장에 보면 if we were 이라고 적혀있죠. 만약 우리가 얼굴이나 이름 같은 걸 알아볼 수 없다면으로 해석돼요. 근데 지금 없다면을 영어에서는 were 동사의 과거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라면으로 해석해 주시고, 서술형이 나올 때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어가 뭐뭐랄 텐데 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포인트로 잡고 있다는 점 잘 보셨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 필기할 시간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적어놨으면 잠깐 멈춰놓고서 쭉 적어놓으면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적은 거로 생각해서 이제 초록색, 아까 있던 것 중에 to tell them 이 부분으로 한번 초록색을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to tell 이라는 녀석에 초록색을 칠했고,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병렬 구조로 적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not recal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and 다음에 누가 있냐면 as a consequence 라는 결과적으로라는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사의 위치가 어디죠? 랜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렬 구조를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받은 not recall을 봤더니 어디서 뭔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거였냐면 저 앞에 있었던 또 다른 not인 거죠. 앞에 보면 not be able to가 있을 겁니다. 그 요 not과 and 병렬이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회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앞에 we, w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병렬 구조는 결국 글의 경제성을 위한 거예요. 똑같은 거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 똑같이 생긴 녀석을 찾아서 병렬 구조화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후라는 동사가, 죄송해요, 텔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있고 훔이라는 녀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call이라는 동사가 뒤에 후라는 녀석을 이렇게 두 개나 받고 있네요. 그 요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무슨 뜻이지? 텔 구별하다, recall 무슨 뜻이지? 회상하다, 이런 뜻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뜻을 봤을 때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다? 아하! 했는데 궁금하다. 무엇을 회상했고 무엇을 구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whom은 tel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recall이라는 동사의 who는 1번 목적어, 2번 목적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ho부터 출발하는, whom부터 출발하는 문장은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리고 누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너무나도 많은 색깔이 여러분 필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잠깐 정지하시고 필기하신 다음에 모르시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1,2,3. 자, 이쪽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다 보셨으면 문장 돌아오셔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름과 목소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아마 첫 번째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구를 만났는지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as a consequence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한테 fairly 공정하게 대했으며 who cheated 우리를 속였는지를
회상하지 못할 것이다. 서술형 까미고 문법 까미고 장난 많이 칠 수 있는 지문이다. 자신 없으면 외워라. 하지만 방금 설명해드린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서 무조건 공부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 문장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ial Contract Reciprocity, 즉 상호관계라고 하는 사회적인 계약이 Social Contract Reciprocity, I share my food with you today. 내가 내 음식을 오늘 너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You return the favor tomorrow. 너는 내일 그 호의를 나에게 갚아주겠지 라는 것은 could not be reinforced.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강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강화될 수 없다. 근데 왜 강화될 수 없는가? 같이 빨간색 밑줄로 이 문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얼굴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도 또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강화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의역에서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얼굴을 알아보니까 사회 계약도 강화된 것이고 누군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죠? 초반보다는. 이 문장은 여러분이 여러 번 복습하시고 학교 시험 범위로 나올 경우에는 정말 100%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도 버전 하나 더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9강 1번이었습니다.